What's up?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굉장히 릿하고 도판 크메라 비디오 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시마 카르텔의 미지입니다. 미지. 예, 미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K3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저 이거 사무실에서 비디오 프리미어 된 거를 딱 봤는데 비디오가 진짜 멋있더라고. 하이팝 뮤직비디오예요. 사실 이 크메르 힙합 뮤직비디오들을 보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온 저로서는 뭔가 다른 뮤직비디오와 달라요. 바이브가 다릅니다. 굉장히 이제 퀄리티가 있는 뮤직비디오들이 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래퍼인 또 미지 아니겠습니까? 야, 라시마 카르텔. 제가 말했죠. 라시마 카르텔이 여러분들의 랩 게임에 뭔가 혁신적인 뭔가를 아마 가져올 거라는 걸 이 비디오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되게 흥분됩니다. 미지가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반다, 딥웨이 이후 뭔가 좀 이런 멋있는 아티스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눈여겨보는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미지도 있고 뭐 영 스파이더도 있고 뭐 몇 명이 있는데 이 비디오 보면서 미지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의 K3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패딩 자켓을 입었어? 아니, 안 더워요? 안 더워? 와, 근데 디렉팅이 진짜 멋있다. 오, 멜리! 멜리! 호호호! 야, Let's go! Let's go! 여기 어디야? 오! 푸놈페에도 되게 하이파한 스트릿 브랜드 샵이 셀렉샵이 있나봐요. 되게 멋있는 거 많이 파는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오! 제가 아까 댓글을 살짝 봤는데 이게 누군가의 디스를 하는 성격이 있는 곡이다라고 막 댓글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좀 혼란스럽긴 좀 헷갈리긴 해요. 오. 저 뒤에 스니커즈 깔아놓고 저렇게 랩하는 거 보면 장면이 되게 멋있다.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들 이게 작은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라 힙합 뮤직비디오에 스트릿 셀렉샵이 나오고 뒤에 하이판 스니커즈들을 이제 깔아두고 저기에다 퍼포먼스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에도 많이 있는 일인데 저런 거를 이 크메르 바이브로 보여준다는 거는 굉장히 요거는 작은 연출이지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봐요, 후드들 패션들도 되게 하이프한 거를 많이 입었잖아. 야, 비디오 진짜 멋있다. 오! 목소리 마약 같아요. 마약 같아. 야, 벤리를 뒤에 깔아놓고 랩을 하니까 멋있다 진짜. 요. 근자이들은 크메르 랩 음악 중에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충만해요. 보이스가 좀 더 뭐라 그래야 되지? 21 Savage 같은데 좀 더 도판 21 Savage 같은 그런 느낌?
스니커즈 받는 장면 봐. 저런 게 다 멋이에요, 여러분. 뒤에 에어조던 1 KO도 보이네. 뒤에 에어조던 1 들고 전화하는 제스처 하는 거 봐. 저런 거 다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우리 많이 본 거잖아요. 에이, 이거는 하이피디오가 될 자격이 있어요. 후. 여기 오늘 캄보디아의 하이피스트들은 다 모였네. 후.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라시마 카르텔, 이제 역사적인 행보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미지의 곡을 시작으로. 이거 진짜 멋있는데? 기대 이상으로 멋있어요. 음악이 좋았는데 음악을 뮤직비디오가 얼마나 멋있게 받쳐줄 수 있느냐가 좀 궁금했는데, 벤리도 나오고 스트릿 셀렉샵에 막 뒤에 막 덩크하이도 보이고 뭐 에어조던 1 KO도 보이고 뭐 제이발빈 에어조던도 보이고 쫙 깔아놓고 거기 앞에서 미지가 막 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늘 보던 거, 늘 보던 건데 제가 리액션하는 나라의 뮤직비디오에서 그런 것들을 재현을 하니까 국제적인 흐름들을 이렇게 따라가는구나. 그리고 미지는 제가 또 좋아하는 재능 있는 래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지가 달라졌어요. 미지가 달라졌어. 랩 스킬도 뭔가 더 정교해졌고 패션도 뭔가 아웃핏도 뭔가 달라졌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라시마 카르텔, 제가 봤을 때 아마 크메르 랩 게임에 진짜 큰 허리케인이 돼서 돌아온 것 같아. 이 음악도 멋있고 비디오도 다 멋있었던 것 같아. 최고였어요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